지방의 후족들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던 태조 왕건은 29번의 결혼을, 17세에 법학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여성을 유혹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던 카사노바는 일생 동안 무려 122명의 여성을, 그렇다면 납치와 겁탈과 변신을 일삼으며 누구보다도 강력한 신으로 군림하면서 심지어 죽지도 않았던 제우스는 과연 몇 명의 여성을 만나고 다녔을까요? 제우스는 앞에 두 명과는 다르게 인간뿐 아니라 여신, 님프, 심지어 남자에게도 반하며 성별과 종족을 초월하여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지적 생명체들을 모두 만나고 다녔는데, 먼저 카사노바가 지옥문을 열고 현세에 다시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였던 여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별과 종족을 가리지 않았던 제우스의 바람기는 부모, 자식, 누이들 같은 가까운 근친들의 혈연관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누나, 엄마, 고모, 할머니, 딸, 사촌, 사촌의 자매, 여성형 제우스 등 다수의 근친들을 만나고 다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여성은 사촌인 메티스였습니다. 때는 제우스가 아직 세상을 지배하기 전, 권력에 미쳐버린 제우스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을 산채로 삼키고 있을 무렵, 아버지에게 복수를 계획하던 제우스는 메티스에게 형제 자매들을 토해낼 구토제를 받으며 사촌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 지혜로움 덕에 제우스의 눈에 띈 메티스는 그를 거부하며 여러 동물로 변신하며 달아났지만, 결국엔 제우스의 아이를 가지며 그의 첫 번째 부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메티스가 낳을 아이가 만약 남자애라면 제우스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지자 제우스는 태도를 바꾸어 본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메티스를 산채로 삼켜버리는데요. 여기서 메티스의 아이였던 아테나는 지혜로운 부녀를 닮아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며 세상 밖으로 탈출하였지만, 삼켜졌던 메티스는 제우스의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메티스가 탈출하지 못한 덕에 그녀만큼 지혜로워지게 되었죠. 첫 번째 아내를 삼키며 쓸데없이 지혜가 상승한 제우스의 다음 타깃은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을 지녔던 그의 고모인 테미스였습니다. 메티스와는 다르게 스스로 예언을 내렸던 테미스는 별탈 없이 제우스와 결혼하며 계절의 여신들과 황금의 실을 다루는 운명의 여신들을 낳았고, 그 후엔 제우스와 별탈 없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무난하게 두 번째 아내와 헤어진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누나인 헤라를 노리게 됩니다. 테미스 덕에 지혜가 상승했던 제우스는 변신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헤라에게 반한 하늘의 신은 세찬 바람이 부는 폭풍우를 일으킨 뒤 자신은 나약한 새로 변하여 헤라의 동정심을 유발시켰습니다. 헤라는 비에 홀딱 젖은 가여운 새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갔는데, 이때 나약한 척을 하고 있던 짐승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던 새는 집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었고, 당황했지만 정조관념이 강력했던 헤라는 제우스에게 결혼을 약속받으며 그의 구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촌과 고모를 거쳐 결국엔 누나와 결혼을 하였던 제우스였지만, 그는 3명 외에도 대략 15명 이상의 여신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제우스는 선하든 악하든 자유인으로서 심하게 자유롭게 살았던 카사노바를 능가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본인을 낳아준 어머니 레아가 자신의 구애를 피해 뱀으로 변신하여 도망을 치자 자신도 뱀으로 쫓아가 억지로 동침하였고, 역시나 자신을 피하던 친누나 데메테르와도 강제로, 그렇게 누나 사이에 태어난 자신의 딸 페르세포네와도 관계를 맺어 다그레우스를 낳게 하였고, 심지어 그는 잠을 자다가도 하얀 액체를 대지에 스며들게 하여 대지의 여신이었던 그의 할머니 가이아를 임신시켜버립니다. 그 밖에도 제우스는 아스테리아라는 사촌을 쫓았는데, 아스테리아는 제우스를 피해 바닷속으로 뛰어들며 엘로스라는 섬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섬에서 그녀의 자매인 네토가 제우스의 씨를 받아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이라는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근친을 탐내던 제우스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고모 아프로디테에게도 눈길이 가게 되었는데, 일부 전승에서 제우스는 아프로디테 역시도 덮치려 하였으나 여신은 그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는 데 성공하였다고도 하며,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의지로 제우스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질투심 많은 그의 아내 헤라가 저주를 내린 탓에 아프로디테는 유독 남근이 거대한 프리아포스를 낳게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특이하게도 아프로디테는 제우스가 디오네라는 본인의 여성형 여신과 결혼하여 낳게 된 여신이라고도 전해지는데, 이럴 경우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버렸죠. 그 밖에도 제우스는 유네모시네라는 고모와 9일 밤낮으로 관계하여 9명의 무사이를 낳게 하였고, 다시 그 무사이 중에 첫 번째 딸이었던 칼리오페와 관계하여 카베 1호이라는 자식을 낳게 하는 등, 그는 주로 근친 위주의 약 18명의 여신들에게 구애하게 되었습니다. 여신뿐 아니라 님프들도 정말 좋아했던 제우스는 여신 못지않게 많은 님프들에게 구애를 하였는데, 플레이아데스라는 일곱 자매 중 마이아라는 님프는 평화롭게 제우스를 만나 그가 마음에 쏙 들어하는 그의 아들 헤르메스를 낳게 하였고,
같은 플레이아데스지만 순결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타이게테는 마이아와는 천지 차이로 제우스에게 겁탈당하며 아케다이몬이라는 스파르타를 세우는 임무를 낳게 됩니다. 왕의 신의 딸이었던 이오라는 임프도 제우스에게 붙잡혀 순결을 빼앗겼고, 특히나 그녀는 헤라의 질투심을 사며 그녀에게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되었죠. 계속해서 아이기나라는 바다의 님프는 독수리로 변한 제우스에게 납치되어 아이아코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극히 드물게도 아들을 낳으면 제우스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언이 또다시 등장한 테티스는 그 예언 덕에 제우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시노페는 무려 세상의 절반가량을 도망치며 제우스를 피했던 덕에 그녀를 얻기 위해 안달이 났던 제우스가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리자 시노페는 평생 동안 처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빌며 제우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몇몇의 님프들은 가까스로 제우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엔 여신들과 비슷한 대다수의 님프들이 제우스의 아이를 낳으며 그의 구애를 받게 되었죠.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여신들과 님프들이 제우스를 피하지 못하였듯이 거의 대부분의 인간 여성들 역시도 제우스를 피하지 못하였는데요. 인간 여성은 최초로 구애를 받은 니오베를 시작으로 무난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를 만나 디오니소스를 낳았던 세멜레. 세멜레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를 만났으나 변신한 인간이 남편이었던 탓에 제우스에게 속아 그리스의 대영웅 헤라클레스를 낳게 되었던 알크메네. 왕이 딸이 낳은 손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딸을 탑에 가두어두었지만 제우스가 빗물의 모습으로 탑을 뚫고 들어가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을 임신하게 되었던 다나에. 자신에게 접근한 백조가 제우스인 줄 모르고 무려 백조의 상태인 그와 관계를 맺어 알을 낳게 되었던 스파르타의 왕비 메다. 처녀를 지키기로 맹세하며 처녀신 아르테미스를 따랐으나 무려 그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속아 순결을 빼앗긴 칼리스토. 동쪽의 페니케아라는 나라에서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게 서쪽으로 납치당하며 유럽이라는 어원이 되어버렸던 에우로페 등 대부분의 인간 여성들은 제우스의 변신술에 당하며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인간은 님프와 여신보다도 더욱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제우스의 구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여신이나 님프, 인간, 가릴 것 없이 제우스의 눈에 들어가 버린 여성들은 그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지극히 일부이기는 않아 이는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올림포스에는 술을 따라주던 헤베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헤베가 발목을 다쳐 시중두는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자 제우스는 지상의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던 아니메데스를 납치하여 데려와 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아니메데스는 종종 육체가 아닌 정신적인 사랑만을 받았다고 이야기되지만, 제우스에게 납치당하여 올림포스를 벗어나지 못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었고, 제우스의 사랑을 피해 도망치다가 결국엔 그의 분노를 사 벼락을 맞아 죽게 된 에우포리온이라는 소년 역시도 제우스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신과 님프, 인간 여성들과 몇몇의 소년들을 포함해 제우스의 구애를 받은 약 63명의 인물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우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질투심에 분노한 헤라에게 2차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제우스는 다가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섞인 위대한 영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예언 탓에 끊임없이 바람을 피게 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온갖 피해를 유발시키는 최악의 난복꾼이라는 이미지가 더욱더 올리는 것 같습니다.